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박중입니다. 아예예예예 간만에 제가 또 엽기 떡볶이 기본으로 한번 또 시켜봤거든요. 초보 맛으로 주문을 했고요. 아, 이 저녁에 먹기에 너무 매운 거 먹으면은 속 디비질까봐 그냥 초보 맛으로 주문을 해버렸어. 아, 미친다 이거. 어? 국물이 벌써 이렇게 쫄아들어 버렸네. 두 개는 푹 적셔놔야 돼. 얇게 만드는 고로 떡볶이 소스를 팍 찍어놔야 나중에 촉촉 할 때 먹으면 디비지거든요. 이렇게 잘 숨겨놓고 맛있게 한번 찌끄려 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 한입 해. 어! 먼저 한입 해! 아, 나 한입. 예스 이거지.
이거지. 이거지. 호따라매. 촉촉하게 찍었다, 야야. 장난 아니야. 엥? 이런 기회는 또 흔치 않클랑요. 와, 뜨거. 야, 예술이다. 아마 예술이다, 야야. 아, 마지막 한 입. 치얼스. 아우야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작년 제가 9개월 전쯤에 한번 제가 먹고 나서 순정 엽떡은 진짜 오랜만에 먹은 건데, 그동안 뭐 마라 엽떡, 마라 로제 엽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것만 먹다가 간만에 또 순정 먹으니까 좋네. 맛있었다. 어우, 좀 매운 거 빼고는 아우 좀 괜찮은 것 같아. 왜 이렇게 매운지도 모르겠다 갑자기. 입술이 지금 살짝 좀 빵빵이 된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래저래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, 맛있는 식사하시고,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,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, 건강 조심하시고, 감기 조심하시고.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거 보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해주시면 따따봉.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거 봐요. 그러면 안녕. 하나 둘 셋.